누런 봉투에 든 거 말씀이시죠? 겉봉에 경영기획실장이라고 써 있는 거. 바쁘지 않으면 그것 좀 한강피역에 가져다 줄래? 수입 특수가죽 펑가서라 빨리 보내줘야 하는데 엄마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마침 그쪽 화방에 물감 사러 나가려던 길인데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송인의 일이라면 이런 심부름도 나쁘지 않지.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가까이 걸으면 어떡해요? 까딱했다간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지금 나한테 화낼 상황이 아닌 것 같... 뭘 그렇게 사람을 빤히 봐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 안 주워요? 내가 왜요? 왜라뇨?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얼른 주워요. 원래 그렇게 도움받는데 익숙합니까? 이 정도 지금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와, 아니 항상 그래왔나 본데. 세상 일이 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한번 배워봐요. 이봐요! 야, 얼마나 곱게 자랐다고 저래? 이 건물로 들어온 것 같던데? 한강피역 직원인가? 그깟 것 좀 주워주면 어때서? 무슨 남자 이렇게 매너가 없어? 들어오세요. 송인에서 왔습니다. 네. 송인 직원이었어요? 기획실장님이세요? 서로가 별로 유쾌한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잊어버리죠. 송인과 한강 워낙 긴밀한 관계라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에요. 저에 대한 인상으로 송인 전체를 판단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도 실장님 한 사람으로 한강을 판단하지 않을 테니까. 물론이죠. 그럼. 제법 도도하네. 일개 직원이. 기획실장이었어? 한강의 핵심이라 들었는데 기획실이? 그래서 그렇게 뻣뻣했나?